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김동현 대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 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탄 헬멧입니다. 지금 기존의 병사들이 착용하는 것처럼 전체를 가리는 헬멧이었습니다. 이런 헬멧의 문제점은 무게 중심을 잡기가 어렵고 또한 이 병력들이 올라간 터 레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구류들을 여기에 호환되게 다룰 수 있겠으며 병력들이 통신과 그 다음에 청력을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새로 봐서는 그 어떤 피하 식별 장비도 달려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항공전력이라든가 이럴 수 있도록 피하 식별 장치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면을 봐주십시오. 네, 다음은 전투복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을 해서 위장 무늬만 바꿔서 이제 나가는 것은 알겠지만 통기성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서 통기성은 확연히 확인될 정도로 많아졌음을 이따 한번 이런 것들을 실제 작동을 하게끔 그리고 병력들이 저런 레펠 같은 거를 할 때 따로 하네스를 착용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선을 당겨서 신속하게 이거를 탈착을 해내고 응급 구조를 썼으나 도트 사이트가 지금 보시는 거대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더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3배율 원거리 조준경을 달아줌으로써 멀리 있는 적까지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병력 한 명이 원기가 달림으로써 대테러 상황 내지는 또는 여러 가지 야간 상황 활동을 함으로써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 달려 있기 때문에 부무장으로의 전환을 할 때 신속하게 전환을 해서 병력들이 주무장과 보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가방식으로 해가지고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방식으로 해서 달림으로써 일반적으로 쓰이는 대명사처럼 됐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통이 뒤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병력들이 이렇게 난 달았던 플라스틱 보호대가 들어갔었는데 그런 보호대가 옷 안으로 삽입됨으로써 병력들이 격렬한 활동을 하더라도 돌을 눌러도 한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탄을 일정하게 밀어줌으로써 총기가 고장나는 것을 이 탄창으로부터 위협 요인을 제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소음이나 이런 소음은 제거해주면서 목소리는 들릴 수 있게 해주는 차음 헤드셋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몸판 있는 쪽은 굉장히 얇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열을 방지하게 되겠고 팔 있는 쪽은 그대로 위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야지.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